네, 지난 주말 사이에 나왔던 네 가지 뉴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시가 반등 흐름을 보이면서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 투자 의견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 측에서는 연초에 증시가 기록적으로 부진했다라면서 이제는 매수의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연초에 뉴욕 증시가 기록적으로 부진했던 것은 사실이면서 이 현재 레벨은 이 저점 매수를 할 시기 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하지만 연준의 긴축은 여전히 시장에 큰 우려감으로 남아있긴 하지만은 주식시장은 이에 대해서 몇 달 동안 압축적으로 반영했다라면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낮아졌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할 시기이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장단기 금리차는 여전히 시장의 우려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국채 3년물과 5년물의 금리가 역전된 상황인데요. 3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넘어섰습니다. 2020년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2년물과 10년물의 역전 가능성도 커졌다라는 배런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전체 미국 국채에서 금리 역전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다소 부정적인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 뉴욕 증시에 뚜렷한 흐름이 있습니다. 전기차가 급락했다가 전기차 업종이 한꺼번에 저점 매수가 들어오면서 큰 폭의 반등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테슬라는 다시 한번 900달러 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1,300달러 선까지 올렸는데요. 최근에 모건 스탠리는 이 테슬라의 공장 투어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확장이 임박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더불어서 테슬라의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크다라면서 언젠가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까지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함께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도 마찬가지로 지난 금요일장에서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이 자율주행 자회사인 크루즈의 보유 지분을 80%까지 늘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소프트뱅크의 지분을 모두 다 사들인 건데요. 여기 더불어서 13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투자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외신은 이에 대해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사업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크루즈라는 기업은 캘리포니아로부터 최근에 자율주행 승객 서비스를 허가받은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